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미국보단 괜찮았다고 하지만 다들 힘이 좀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거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겠죠. 그렇죠. 네. 어제 미국장 장 후반에 오후 들어서 나폭 축소했었던 요인,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다, 여기서 합의에 타결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고, 더 나아가서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언은 아직 뭐 결정된 거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납부를 좀 축소했었고, 물론 이제 장후반에는 재차 이제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납부를 축소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문희신 미 재무장관도 미국장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북경에 가서 우리 또 협의할 거야, 뭐 이런 코멘트를 하자마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상승폭 좀더 확대하잖아요. 이 요인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또한 얘기 또 합니다. 이때 좀 저녁밥 먹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술렁술렁 하다가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3, 4주 안에 당신들이 원하는 미중 간의 협상 결과가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잘 진행되고 있고 합의 타결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코멘트를,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왕이, 그 중국 외교부 부장도, 외교부 부장이죠, 외교부 부장, 장관을 이제 그네들은 부장이라고 하니까, 네. 외교부 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뭐 중립적으로 뭐 서로 간에 뭐잘 조화롭게 해야 되고, 서로 뭐 누군가가 뭐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다, 서로 잘 진행하자. 그러니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 행정부 관계자들이, 근데 트럼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갑자기 이게 붉어져 버리니까 시장이 요동쳐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놀란 거겠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다들 안정을 찾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재차 매물이 나오면서 강보합권,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요인은 뭐냐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오늘 금명이 나왔죠. 뭐 바이오주, 그다음에 교육주, 뭐 기타 등등 테마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막 치고 그러니까 소위 자그마한데. 말해서 뭐 영향을 안 받는 거 그렇죠. 밖에 하고. 예. 뭐 그런 내용들의,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거냐? 그 그게 다음에 문제예요, 뭐, 그게 문제. 대체적으로 뭐, 그 다음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향후에 만약에 타결이 안 돼가지고 또 난리가 나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지금 외국인도 움직일 수가 마찬가지고. 없다는 말씀이시나요? 섣불리 못 움직이는 거고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뭐이 이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안 나오면은 2000선 전후에서 좀 장기화될 수는 있어도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바닥을 잡으려는 게 나올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1800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뭐 지금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근데 좀 이따가 뭐 향후 전망까지도 그냥 다 같이 얘기할게요.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조금 이따 하셔야 그럴까요? 돼요. 저희는 그래야 돼요. 한 템포 일단 여러분들 시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으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